안녕하세요.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텃밭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.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장 먼저 심는 작물 세 가지를 택배로 받아 확인해 봅니다. 텃밭 농사를 하면서 작물들을 주문하여 심었지만 포장을 이처럼 마음에 들게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. 작물명과 수량을 쉽게 구분되게 표기하여 혼동이 되지 않게 하였고, 운송 중 그리고 보관 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성형된 플라스틱판에 담아져 있네요. 작물을 겹겹이 쌓아서 택배로 보낼 수 있어 소량 다종을 심는 텃밭인의 입장에서는 택배비 절감이 많이 되는 포장 방법에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저는 비료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질소질이 가장 높은 개분퇴비를 주로 사용합니다. 잎 채소들은 질소질을 좋아해서 개분퇴비를 사용하면 수확 때까지 중간 추비 없이도 잘 자랍니다. 바람이 많은 봄에는 수분 증발이 빨라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. 봄에 심는 잎 채소는 비가 오지 않는 기준으로 주 2회 정도는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점적 호스가 있어 사용하지만 없으신 시청자분들은 일반 물주기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미 심었기 때문에 진딧물 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늦게 심으실 경우에는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살짝 보여드립니다. 안내되는 영상처럼 심기 전 한 번만 하시면 수확 때까지 진딧물 없습니다.